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. 기분 좋아요. 아 그러면 또 바젤 시티에 안나랑 둘이 데이트 나왔어요.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기 때문에 나은이랑 건우는 할머니가 잠깐 봐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티, 바젤 시티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오늘 둘이서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진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. 그치? One day or two days There's babies coming. 셋째가 이제 태어납니다. 곧. 레스토랑 들어와서 저희가 좋아하는 이거 뭐지? 아이스티? 아이스티인데 정말 맛있어요. 음식 나오기 전에 이게 후드가 뭐 보셨겠지만 이거 안나가 제 옷이거든요. 이제 받았어요. 제 옷인데 안나가 임신 숨긴다고 항상 제 옷을 많이 입었어요.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. 본래 주인을. 네,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이게 안나 살몬 타그레텔레. 맛있겠죠? 저도 이거 좋아해요. 그리고 저의 스파게티. 잘 먹겠습니다. 아, 저희 또 선수들 제가 이제 며칠 있다 또 동계훈련 가야 돼서 우리 선수들 먹을 초콜릿 좀 사러 지금 가고 있어요. 그리고 FC 바젤 제가 있었던 프리미엄 바젤 프리미엄 초콜라떼 이거 저희가 이번 병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병원에서 그래서 의사들 휴게실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휴게실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샌드위치가 좀 큰데 조금 더 미니로 만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을 이걸로 전해드리기로 했어요. 안나가 임신 중인 관계로 촬영은 안 했어요. 아 지금 시티 좀 보여주려고 막 보여주고 있는데 또 어제와 같은 상황. 안나가 지금 들었어요. 안나는 들어가지고 파리공항 와가지고 기차 질라고 게이트 물어보는데 프랑스 분 같아요. 근데 영어로 나은이 아빠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네?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또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프랑스에서 나은이 건우덕을 또 본 것 같아요. 안나가 지금 들었어요. 안나는 들어가지고 가는데 남자 세 분이 외국 분이신데 박주호, I'm your big fan, fan of you 이러는 거야. 나 너의 팬이다.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어야 했는데 타임러스로 지금 시티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안나 맞지? 나 알아봤지? 유럽에서 야 알아봤잖아. 이거 해줘야 돼. 내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. 진짜로 유럽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나은이랑 건우 때문에 가끔씩 알아봐 주세요.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축구할 때는 이제 그 동네에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줬는데 제가 바젤 선수도 아니고 유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어가지고 많이 못 알아봐 주시는 분이 많은데 그리고 거의 다 박이라고 불렀거든요. 선수할 때는. 근데 뭐 나은이 아빠, 나 너 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. 기분 좋아요. 그러면 또 지금 보이시죠? 아들일까 딸일까